자, 코나아이 같은 기업은 먼저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예요? 스마트 카드죠, 스마트 카드. 그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, 매출 구조를 잠깐 보세요. 여기 보면 다 스마트 카드예요.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 스마트 카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. 스마트 카드 부분이 많죠.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카드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한번 2019년도에 급등을 한번 했어요. 왜 급등을 했어요? 마찬가지로 스마트 카드 그때 막 지하철역에 광고하고 그랬잖아요. 그걸로 인해서 한번 급등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지금 주가가 죽여버렸어요. 그죠? 반등하다 이제 실패해서 죽어버렸습니다. 지금은 요 앞에 이 부분 자체가 지지점으로 활용됩니다. 요 자리 자체가. 그러니까 요 매물대가 지금 지지점으로 활용되면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게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단기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삼각수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그림입니다. 그 밑에 지지점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. 다중바닥을 지금 형성하는 자리거든요. 그 만약에 얘네들이 단기간에 여기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여기서 흘러내려 버려요. 지금 뭔가 획기적인 이 산업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스마트 카드. 근데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보다 요즘은 모바일 머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점이에요. 모바일 카드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부분, 휴대폰 결제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죠.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결단을 좀 하는 게 맞습니다.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가지고 하단 자체에 다시 한번더 14,000을 터치한다면 그때는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전략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.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대신에 단기간에 여기 이 자리까지 위로 한번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니까요. 좀더 한번 보유해 보시고 대신 밑에 하단은 14,000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.